여러분 안녕하세요. 도원TV 도티입니다. 방금 8km를 다 뛰었습니다. 그런데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. 그게 뭐냐면 이건 몸보 쓸데없는 실험실입니다. 만약 8km를 뛰면 몸무게나 얼마나 빠질까요? 몸무게가 얼마나 빠지고 그리고 몇 칼로리나 소모되는지 궁금하시죠? 저도 너무 궁금한데 지금은 몸무게 체중계가 없어서 재보질 못하겠네요. 집에 가서 얼마나 몸무게가 빠졌는지 그리고 몇 칼로리가 빠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가보시죠. 이틀 남았는데 뭐한 짓이지? 네 여러분 집에 왔습니다. 이제 다시 몸무게를 재볼게요. 얼마나 빠졌을지 저도 궁금하네요. 올라가 보겠습니다. 올라가 볼게요. 72.1kg. 72kg 정도 나왔습니다. 그럼 대략 0.6에서 0.7kg 정도 빠진 것 같네요. 그러면 한 가지 더 궁금한 거, 샤워를 하면은 몇 그램 정도 빠질까요? 제가 빨리 샤워를 하고 다시 재보겠습니다. 방금 샤워를 하러 갔었는데 갑자기 시가 말해서 시하고 왔습니다. 소변을 보면 몇 킬로나 줄어들까요? 몇 그램이 줄어들었을까요? 71.9입니다. 소변을 보니까 0.01g? 아, 예, 0.1g 정도가 빠지네요. 그럼 샤워하고 오겠습니다. 네, 방금 샤워하고 왔습니다. 안 한 것 같다고요? 네. 일단 샤워했으니까 몇 그램 정도 빠졌는지 볼게요. 네, 그럼 몸무게를 다시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. 별반 달라진 게 없네요. 다시 한번 올라가 볼게요. 71.8에서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거의 샤워랑 소변까지 하면 0.2g 정도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오늘의 쓸데없는 실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너 몸보 기대해주세요. 안녕.